있죠. 네, 이제 어제 진통 끝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의 국정조사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국정조사 회의, 특위의 회의를 한다라는 것을 어제 저녁에 전달까지 받았는데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대검찰청을 조사 범위에 넣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오늘 11시에 예정되어 있었던 국정조사 특위 회의가 파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의원들이 계속해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2시 반 넘어서 3시 반 가까이 되어서야 이제 처음으로 전체 회의를 열수 있었습니다. 그 대검찰청에서 마약 수사 담당 부서장으로 제안을 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실 저로서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의 질문의 내용을 마약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만 한정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오늘 또 하기도 하셨는데요. 대검찰청에서 증인이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되면 이태원 참사 관련이 아니라 뭔가 다른 정쟁과 관련된 질문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게 국민이 그리고 유가족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국정조사장에서 네. 도대체 이태원 참사가 아닌 다른 어떤 질문을 할수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의원들의 질문을 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제안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인지 좀 저로서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대검찰청, 대통령실도 사실은 조사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대검찰청만큼은 절대 조사를 받는 걸 용납할 수 없다라는 어떤 정서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이 아니라 마약수사 담당 부서장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요. 검찰총장이 아닌 마약수사 담당 부서장이 출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약 수사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뭐 강력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드러나게 되면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또그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을 의결을 통해서 또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진전이 된다면 국정조사 특위의 의결을 통해서 또 그런 부분들을 더 파헤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단 야3당 입장에서는 야3당이 기존에 협의했던 국정조사 계획서 내용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해서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법무부가 포함되지 않은 점이 좀 많이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뭐 자료 제출이나 뭐 증언이나 이런 협조 하에 그리고 여당이 참여하는 국정조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회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뭐 양보할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가장 아쉬운 점은 이제 국정조사 기간을 45일로 제한한 것인데요.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국정조사가 가동이 되게 되면 예비조사 기간이랑 예산안 처리 기간 빼고 뒷부분에 보고서 작성하는 기간 빼면 실질적으로 이제 국정조사를 할수 있는 기간이 뭐한 2주 남짓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을 오늘 와서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혹은 뭐 다시 번복해야 된다라고 우기는 것은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일단은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조차도 대통령실 한마디에 휘둘리는 오늘의 장면은 사실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입법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합의 파기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합의 파기가 이번뿐만이 아닌데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에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거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매번 소수여당이다, 뭐 입법 독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낸 합의형 협치를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깡통 취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오늘처럼 대통령실의 날갯짓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파기되고 번복된다면 도대체 앞으로 국민의힘과 무엇을 신뢰하에 합의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이제 국정조사 본회의 표결 관련해서 소위 그 윤핵관들의 표결만 봐도 대통령실의 의중이 참 투명하게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실의 진상규명 방해 이제 중단되어야 하고요. 8년 전에 정말 악랄하다고 생각했던 세월호 참사 당시의 박근혜 정부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이렇게 가면 박근혜 정권 때랑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우려가 돌고 돌아서 야당인 저한테까지 들릴 정도인데
대통령실에서 좀 역사를 돌아보고 국정조사 방해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딱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네, 이분들이 여야 합의로 올라온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반대 혹은 기권 표결을 하셨습니다. 국민들께서 기억해 주셔야 할 명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정확한 진상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특히 정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계획서 2페이지입니다. 계획서 2페이지에 이번 참사의 배경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경비 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 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적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좀 참여하신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등의 의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이태원 참사가 나지 않았냐 하는 이러한 결국은 정치적인 공세를 좀 하시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좀 피력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그 마약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이 경찰을 지금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이런 마약 단속과 관련해서 그날 마약 범죄 단속 때문에 결국은 필요한 인력이 구호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이태원 참사가 난 거 아니냐. 이러한 것도 정쟁으로 흐를 소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는 계획서의 목적에서 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조사 범위와 관련해서 조사 목적, 조사 범위, 조사 방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범위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항이 있습니다만 이 조사 범위와 지금 조사 방법 그리고 그 뒤에 이루어진 조사 대상 기관을 볼 때 과연 이 대검찰청에 왜 포함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2014년 5월 29일에 있었던 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봤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이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검은 수사를 하는 곳입니다. 행정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대검을 지금 여기 이 조사기관에 물론 협의를 통해서 됐습니다만 이곳이 지금 수사기관이 이렇게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니면 그 관련자가 나와서 여기서 진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경찰에 대한 지휘권도는 마약 범죄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어서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좀 저는 좀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대검찰청을 과연 포함시켜야 될지 그리고 특히나 이 국정조사가 어떠한 그런 방탄용 지금 국정조사로 이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많은 이 시점에 대검찰청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오해 소지가 많다. 이런 면에서도 저는 뭐 여야 협의를 존중하는 그 마당에 대검찰청에 대한 수사는 필요 최소한의 부분, 특히 이 수사의 영향을 뭐 현재 미치고 있는 여러 가지 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수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딱 감안해서 굉장히 최소한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법 8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맞춰서 어떤 특정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지 아니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이제 그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만 그 위원장님께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과연 여기에서 지금 대검이 본 위원이 좀 파악한 바로는 이 대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마약 단속 수사는 관세청 등에 대해서 지금 뭐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 경찰청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그날 그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어떤 그런 사태에 대해서 대검에서 경찰에 보낸 그런 공문서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검을 지금 포함시켜 있는 이 마당에 그 부분 그 어떠한 그 공문서가 있었는지 어떤 구체적 지시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조사를 해가면서 그런 구체적인 지시나 아니면 관여한 것이 없다고 하면 이 대검찰청에 대한 수사는 매우
필요 최소한의 부분에 그쳐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그 오히려 지금 배제를 할 수도 있는 뭐 이러한 그 위원회 의결까지 저는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대통령실의 날개짓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파기되고 번복된다면 도대체 앞으로 국민의힘과 무엇을 신뢰하에 합의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마약 투약 소재에 관해서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검찰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의 인력 배치를 검찰에 확인하겠다는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만, 합의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수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인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행여라도 부패 게이트를 가려보겠다는 어떤 정치적 의도와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재발 방지를 위한 이번 국정조사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는 것이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일부에서라는 단어를 썼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일부에서란 단어를 쓰므로 하면서 사실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기는 것, 이것에도 역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대검찰청에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장은 부정부패 수사의 장이기 때문에 부정부패의 수사와 마약 수사를 총괄하는 장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질의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맡겨놓겠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잘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지켜보실 겁니다. 대통령실의 날개짓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파기되고 번복된다면 도대체 앞으로 국민의힘과 무엇을 신뢰하에 합의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